마라탕으로 입문해서 이걸로 졸업한다는 마라요리 끝판왕 마라샹궈 전문점 레시피 알려줄게. 시작. 먼저 아줌마인지 아저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단발머리를 하고 있는 저 회사 땅콩 고추기름이 필요해. 팬에 넉넉하게 넣은 다음 우삼겹, 어묵, 소세지, 메추리알을 넣고 고추기름에 튀기듯 볶아줘. 매운 농도는 베트남 고추로 취향껏 조절하고. 잼민이 취향도 존중 좀 해주라고. 이제 연근, 버섯, 새우, 숙주를 넣은 다음 하이디라오 마라소스를 넣고 뒤적뒤적 해줘. 마라샹궈는 뒤적뒤적, 후딱이 형은 쿵척쿵척. 청양고추 슬쩍슬쩍. 아, 여기서 꿀팁 하나 알려줄게. 옥수수면 대신 얇은 파스타인 엔제레어 파스타를 사용하면 식감도 너무 좋고 살도 덜 찐단다. 살이 덜 찌긴, 내가 저거 먹고 살찐 사람을 봤는데. 나도 누군지 알지만 더 이상은 그만. 이 형 웃음 참게 하고 있는데. 배추나 청경채 같은 야채들은 뜨거운 물에 살짝만 데쳐서 넣어주면 돼. 마지막으로 땅콩고추기름 취향껏 더 넣고 한번 섞어주기만 하면 마라샹궈 끝. 이거 완전 밥도둑이라고. 뚝딱.